우리 오늘 먼저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산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매임이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좀 우리 자신을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두 아들의 이야기. 네, 저희 집에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2005년에서 9년까지 사역을 했는데요. 저희 두 아들이 초등학생, 유치원생일 때, 저희 부목사님도 똑같이 딸 둘이 있는데, 학년이 똑같았어요. 나이가 같았습니다. 근데 이내 아이가 모여서 놀면 난리가 나는 거야. 애들이 얼마나 신나게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노는지, 그리고 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김밥말이였어요. 누가 김밥할래? 그러면. 한 사람이 나오면 돌돌돌 말아 갖고 막 방에 이렇게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신나서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들이나 딸이나 다르지 않구나, 다 개구쟁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 가정을 신방해 보면 딸들이 있는 집이 있고, 아들이 있는 집이 있거든요. 딸들이 있는 집들은... 어, 신방을 하면 꼭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근데 아들 둘 있는 집은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한 가지인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다른 두 아들. 저희 아들들 얘기 또 하겠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제가 저희 아이들은 너무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편하게 얘기합니다. 어, 지금 첫째는 대학생이고, 뭐 둘째는 이제 고3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꽤 들었는데요. 어, 아이가 첫째가 고등학생일 때 태국에 아운이치를 가게 됐어요.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아운이치를 갈때 저희 집은 부모가 다 대주지 않고 본인이 절반을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용돈도 모으고 세뱃돈도 모으고 그래서 절반을 부담해서 가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가는 길에 공항에서, 현지에서 쓸수 있으니까 용돈을 쓰라고 1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원이 부담스러운 건 5만 원만 가져가라. 안 받겠대요. 억지로 아이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새벽 예배가 있어서 자리에 누웠는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자는 줄 알고, 아이가 몰래 들어와서 5만원을 제 책상에 놓고 가요. 지금 대학생인데, 저희 아들은 스스로 일해서 자기 용돈을 벌어서 씁니다. 부모에게 받지를 않아요. 굉장히 성숙한, <laughs> 엄청 성숙한 아들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어요.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둘다 초등학생일 때 춘천에 가서 공지촌 유원지에 거기에 자전거 타는 데가 있거든요. 자전거를 자주 타러 갔었는데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한 시간을 이렇게 쭉 돌고 너무나 신나서 딱 내리고 나서 자전거 반납하고 앞에 있는 마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마트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비싸도 뭐 그냥 천 원, 이천 원 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어, 그러니까 둘째가 딱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어떤 거를 먹어야 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랬더니 둘째는 딱 갖고 있는 생각이요. 제일 비싼 게 제일 맛있다는 공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한 이천 원인지 이천오백 원인지 제일 비싼 걸딱 잡았습니다. 근데 첫째가 500원짜리 딱 들면서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5학년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내려놔 그거는 나중에 네가 돈 벌어서 사 먹어 <laughs>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첫째는 굉장히 재정적인 책임감이 강한 아이예요 근데 둘째는 날아가는 돈도 자기 돈으로 쓰고 싶어하는 그런 애거든요 얘가 유치원생 때였던 것 같아요. 한 6살 땐가. 근데 뭐 유치원에서 기특한 걸 하나 배워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교회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제 책상에다 카드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그 카드에 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빠, 사랑해요. 축복해요. 건강하세요. 멋져요. 아빠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예수님의 자녀도 맞아요. 문제, 5대양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육대주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박수 쳐주세요. 칭찬해주세요. 돈도 주세요. 이제 본론이 결론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제 그런데 비워할수 없는. <laughs> 그게 너무나 이 부모의 마음에 울어 나서 용돈을 주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아이예요. 아, 제가 지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집마다 첫째는 율법, 둘째는 자유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유형이 여러분 부부간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참 많고요. 형제 간에 적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둘째가 일종의 반항적인 행동을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둘째의 이 반항적인 행동을 볼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제가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두 아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거론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이 비유를 주님이 드신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탕자 방탕한 인생이라고 정죄했거든요. 예수님이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탕자가 아니다. 이른 자들이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자녀들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이 세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그세 번째 이른 아들의 비유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른 아들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첫째 아들의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관점이 우리에게 많이 새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어, 왜 저렇게 교회에 화려하게 입고 왔지? 왜 저렇게 세상적인 말을 하면서 교회에 있지?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을 할때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도를 받아서. 그러면 너무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분도 있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제 시간에, 커피 앤 도넛, 교제 시간에 막큰 소리를 얘기하는데 좀 듣기 거북할 정도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용어가 다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케블러리가 다른.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일요일 날 놀러 갈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예, 놀랍게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와서 저런 말을 사용하지? 왜 교회 저런 옷을 입고 오지?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첫째 아들의 관점이 너무나 많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째는 바른 생활, 둘째는 자유로운 영혼. 그러면 둘째는 늘 제멋대로 하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심리적인 압박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제멋대로 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어,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아버지가 임종의 상황도 아닌데.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는 소리와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무례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둘째의 심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형제간의 경쟁 심리, 영어로는 siblings rivalry라고 합니다. 형제 간에는 아주 치열한 경쟁 심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첫째가 태어나서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여러분, 여기 첫째들이 있으시죠? 첫째들. 한번 손들어 보시죠. 살짝. <laughs>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린 동생에게 모든 애정과 관심과 초점이 거기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가요,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얘는 동생,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걔한테만 신경을 쓰니까요. 엄마, 아빠가 안 보는 사이에 지나가면서 애를, 배를 밟고 지나가고, 안 보는 새 얼굴을 핥히고, 얘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시죠? <laughs> 근데 여러분 내면 안에 다 깔려 있어요.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가, 둘째가 태어났을 때 받는 충격을, 본처가 후처를 보는 심정이다. 퍼스트 와이프가 세컨 와이프를 볼때 밀려나는 그 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들을 잘 돌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둘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둘째는 온갖 애교를 부려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제가 아까 그 카드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든 사랑을 받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무리 자신이 노력을 해도 첫째가 될 수가 없어요. 늘 자기는 세컨드예요. 이 세컨드가 느끼는 어떤 자존감의 상처, 자신감의 부족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며칠 만에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왜 떠났는가? 부모의 재산을, 유산을 딱 받아서 멀리 가서 자기 증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늘 우리 가정에서 나를 문제야 취급했거든요. 늘 미숙한 인생 취급했거든요. 나도 멋지게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세상에 나가서 집에서 세컨드 포지션이 아니라 내 세상에 나가서 첫 위치, 탑 포지션에 서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기 증명의 욕구가 있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삶의 기준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도 이 디서플린, 자기 자신도 이 정리가 안 되는 인생이 어디 가서 뭘할수 있겠어요? 허락망탕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행은 시리즈로 찾아오게 돼 있잖아요. 이 흉년이 와서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내게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인가요? 나쁜 생각인가요? 둘째 스타일이요. 자기가 내킬 때 나갔다가, 자기가 또 원할 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모범적인 범생 스타일을 갖고 있는 첫째가 볼 때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할 때 네가 박차고 나가지 않았냐 그러면 네 인생을 책임지든지 왜네 맘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집안을 힘들게 만드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고 부모님의 관점은 다르잖아요 인생의 한계선, 마지노선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줄 안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해요. 세상에서 사람이 성인이 된다는 건 사회와 가정을 거친다는 건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책임을 진들 내가 한 순간 호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산소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호흡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면, 생명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도 열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것은 좋은 것이죠. 여러분 어,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그냥 한 발만 걸쳐놓고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 안전지대를 떠나서 내가 세상 한 가운데서 도전해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요, 이거는 꼭뭐 남편에게만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자매님들이 왜내 남편은 철이 안 될까? 왜 차분히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면 항상 설교를 비판만 할까? 10년째, 20년째, 아,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집사님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예, 예를 드는 거는 누군지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집안의 딸이었는데, 안 믿는 남자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남자가 결혼해서 교회는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말 교회만 나옵니다. 교회만 나와서 맨 뒤에 장의자에 앉아갖고 계속 자다가 일어나서 가자. 그게 전부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전부.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laughs> 교회만 나오도록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분이 그 남편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가장 핵심적인 리더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가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분의 집사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힘들어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아, 지난 3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한 20년 동안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계속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난 이걸 해야겠다는 거예요. 계속 갔다가 붓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아내가 따로 일을 해갖고 아이들을 다 키우고 학교 보내고 남편 서포트하고 다 했어요. 남편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돈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돈만 썼지.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조금 호전이 되어서 그 사업이 좀 피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세월이 이제 부부가 산지한 30년쯤 세월이 지났는데 가족들 간에 유산 문제가 나왔는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남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친척 한 사람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전화 통화를 하면서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아내가 얘기를 한 마디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30년을 그 남편을 그 남자를 위해서 헌신한 아내에게 이혼하자. 이혼하자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정말 그 남편을 존귀하게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 분노하는 집사님에게 남편의 심리를 제가 이해시켜 드렸어요. 가장 자신의 이 자존감의 자존심의 밑바닥에 있는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결핍의 문제입니다. 자기 증명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드려졌기 때문에 어,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 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도 이 둘째 아들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 청소년 뭐 중고등부 예배, 청년 예배 이렇게 보면요, 요즘은 어, 각 가정에 믿는 가정에 이게 딸들은 남아 있는데 아들들은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세상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좀이 반항적인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했는데 교회 목회자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튕겨나가 버리거든요. 어, 저는 요즘 동성애 상담, 트랜스젠더 수술하겠다는 사람들 상담, 또 무신론자 상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변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정성껏 상담을 합니다. 근데 한 10년 전에는 청년들 가운데 무신론자들 상담을 했어요. 대학생 청년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독교 변증을 공부를 하면서 무신론이야말로 가장 근거가 빈약한 이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한 15분, 20분 설명하면 거의 다 무신론을 포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유신론, 하나님을 믿겠다고 당장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불가지론까지는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를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2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자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무신론자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5년 전에는 5년 전부터는 중고등학생들이 난 무신론자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난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을 거야. 아이가 딱이 얘기를 하는 순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하염없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빨리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난 무신론자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 나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아이가 갑자기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둘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신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나의 모체인, 나의 가정, 오리지널 패밀리죠, 원가정. 이것도 딱 내려놓고, 나 혼자 뭔가를 증명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나의 가장 큰 영적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증명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둘째처럼 항상 실패할까요? 아니요.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 하는 성공.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없는데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에도 허무하고 실패에도 허무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둘째처럼 인생을 살아봤지만 야 이건 정말 아니구나 이건 정말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반드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때 세상에서 또 다른 방황을 하면 안 되고 그때는 반드시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방황하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언적 선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꿈을 꿀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에서 많은 미혹과 유혹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방황할지라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오는 아이가 될수 있도록.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 볼까요?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이 동네 어기 저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걸어가지만 아버지는 달려오시고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와락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아버지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용서를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어, 용서해달라, 용서한다.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다른 건 내가 더 원하지 않는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모두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 부분은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어, 대략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어, 첫째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첫째가 그날도 종일 밭에서 고생고생을 했어요. 흙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땀이 온몸에 배어 있고, 그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음악이 흐르는 소리, 사람들이 춤추는 소리,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렇게 알고 보니까, 둘째가 집을 나갔던, 둘째가 다시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요. 나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있던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큰 아들의 논리는 뭐냐면 내가 평생에 아버지께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와 수고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느냐? 저 허랑방탕에서 가산을 탕진한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서 농경문화에서 소를 잡는다는 것은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선물로 주신 적이 있습니까? 막그 아들이요? 막 분노가 폭발을 했어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심리가 뭘까요? 첫째 아들은 인정욕구와 공로의식이 강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나를 내가 수고한 만큼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공로를 세운 만큼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서 나 혼자 고생하는 거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억울하다.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저런 방탕한 녀석에게 너무 과도한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제가 저런 식으로 처리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건강한 가정이 맞느냐. 나는 이런 가정이 신물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 첫째와 같은 율법적 기준이 강한 사람. 근데 본인도 모범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피해 의식이 있는 거야. 그 둘째는 나름 자신의 내면의 결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자기가 증명해 보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이둘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까지도 쉽지 않지만, 사실은 날마다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 여기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 제가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저도 헷갈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헷갈리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쪽에서는 하나님 저에게는 왜 배우자를 안 주십니까? 저에게도 배우자를 주십시오. 저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쪽 편에서는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네가 달라고 하지 않니 이런 배우자는 아닙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주면 완벽할까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나를 필두로 해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거든요. 단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배우자를 달라고 해서 배우자를 줬더니 왜 이런 배우자를 줬네요? 한쪽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제가 결혼한 지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자녀를 안 주십니까? 막 자녀 달라고 부르지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도 헷갈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될까요? 응답을 안해 주셔야 될까요? 결혼을 하기까지도 힘들지만, 함께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둘째들이 날마다 사고를 치기 때문에 힘든 것일까요? 제가 어느 날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둘째만 가출한 게 아니라 첫째도 지금 가출했잖아요.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사고를 치는 늘 제멋대로 하는 가족의 멤버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그런데 잘 보면요, 그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첫째 때문에 이 가정이 또 불행해요.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야 때문 많이 아니에요. 너무나 모범적이고 너무나 바르기 때문에 그 옆에 가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바르게 한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첫째들의 내면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인식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빠나 남편이 아니라 종, 이 가정의 종으로 인식해요. 내가 사랑받는 아내, 엄마, 하나님이 나를 존경하게 세우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식모가 되 있고, 나는 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 인식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해서 즐겁게 혼신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냥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나를 채찍질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리고 나의 이 불행의 모든 원인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날마다 사고를 치니까, 날마다 돈을 갖다 갔으니까, 여러분 유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줄 때 첫째가 나머지 아들들보다 항상 갑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갑절의 영감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두 배의 몫을 받았어요. 그럼 두 아들이면, 여러분 유산의 3 분의 1은 이미 둘째에게 줬는데 다 나가서 탕진했잖아요. 첫째에게는 그 아버지의 가산의 3분의 2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염소 새끼를 줘야만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자기 소유예요. 집에 있는 게다 자기 소유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큰아들에게 미안해지는데, 자기 소유인데도 그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2000원짜리, 2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해도 못 먹는 거예요. 내가 못 먹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첫째들은 은혜의식이 없고 피해의식만 가득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공로의식은 반드시 피해의식으로 갑니다.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다들 이럴 수 있느냐. 제가 지금 가정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 아내와 남편의 구도인 경우가 대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 반대일 때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아내들이 사랑해서 헌신했는데 인생의 세월이 5년, 10년, 15년 지나면서 그 사랑에서 자원해서 헌신하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피해 의식이 가득합니다. 자기를 종으로 인식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실제로 피해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나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천 원, 만 원이 아까워서, 택시를 타야 될 때도 몇 번씩 대중교통을 갈아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편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너무나 쉽게 쓰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집 얘기를 해서. 그런 집들이 적지 않거든요. 집집마다 부부 중에 하나는 율법 하나는 자유. 아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어. 이런 분이 있고 또한 사람은 바르게 모른 걸 바르게 나 자신까지 쥐어짜면서 몇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른 생활 그 율법에는 사랑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모든 희생을 다 했는데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20년, 30년, 40년을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당신만 하나님 앞에 제정신을 차리고 변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편은 그럴수록 더 멀어져요. 더 도망가요. 더 망가져요. 그 둘째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일까요? 첫째입니다. 첫째입니다. 만약에 첫째가 그날 먼저 도착해 있었고, 둘째가, 첫째가 집에 있는데 문을 두드렸다? 첫째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 이건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받아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헌신한 만큼 나도 받고 싶은 목마른 영혼들입니다. Give and take라고 하죠. 야, 내가 이만큼 너한테 줬으면 너도 나를 줘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게 사람이 사는 도리지.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을 해야지 우리 가정이 유지되지 않겠느냐.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나요? 없어요. 나도 사랑의 분량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주는 데 한계가 있고 용납해주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아, 도저히 더는 같이 못 살겠다. 내가 이런 인간하고 도저히 더는 못 살겠다.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거나. 그러나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어, 제가 그, 낮에 이제 성경 공부 모임 하는데 통독 모임을 하는데 자매님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왜 자식에게는 give and give 주고 또 주는 사랑을 하면서 남편에게는 그걸 못 하느냐. 막 웃더니 그게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엎드려 새벽을 깨우며 금요 철야를 하며 기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아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래서 자식은 그렇게 뭐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쳐도 어떻게든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남편은 꼴도 보기 싫고 밥도 해주기 싫고 아내는 정말 거들떠도 보기 싫고 수많은 남편들이요 대화도 하기 싫고 그런 상태로 그런 냉전 상태로 살아가는 집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첫째 아들의 율법적 기준으로 가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죄는 사람을 죽이는 힘은 있어도 살리는 힘은 없어요. 정죄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정죄로는 가정을 살릴 수 없어요. 은혜만이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첫째는, 자, 둘째를 우리가 봤는데, 왜 첫째는 율법적인 아이가 되었는가? 어뭐 저도 사역을 하면서 26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냥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공생애를 산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사명 중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아내가 당신은 일 중독이라고 그래서 제가 일중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이 많으셨는데도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는 너무나 피곤하시니까 풍랑에 있는 뭐 바다에서 기, 깊이, 곤이, 잠이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주무셨더라고요. 그래서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이 일중독이냐, 예수님은 사명중독 아니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예수님은 딱 3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laughs>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26년째니까, <laughs> 제가 너무 교회에서 바빴어요. 아빠들, 아이들 처음 태어날 때 직장에서 너무너무 바쁜 때잖아요. 아이랑 친밀감을 잘 형성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첫째 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키울지 모르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막. 끊임없이 율법적인 기준을 아이에게 요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들에게는 참 미안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고 첫째를 보면 첫째는 항상 다큰아이처럼 보였어요.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걔도 어린애였는데 너가 형인데 너가 누나인데 너가 언니인데 너가 첫째 역할을 해야지. 끊임없이 그거를 요구받았어요. 아. 그 저희 큰 아들이 다섯 살때 마트에 오랜만에 마트에 가서 제가 야너 먹고 싶은 거다 먹어도 돼 아빠가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너가 골라 그랬더니 아이가요 캔디를 이렇게 딱주면서 아빠 다섯 살짜리 이건 너무 비싸지 그랬더니 자기가 내려놔 아니, 아니야 먹어도 돼 근데 너무 비싸. 그 내려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가더니 그 다음 코너에서 과자를 들더니 아빠 이건 몸에 안 좋지? 아니야 먹어도 돼. 근데 그걸 또 내려놓더라고요. 제가 그날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자기가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데 먹고 싶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자기 기준으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자유를 허용해 주지 못하는 내가 나에게 자유를 줄수 없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자유를 줄수 없는 마음 제가 그뭐 해외 집회가 있어서 뭐 사역 나가거나 그러면 꼭 마지막 날 집에 전화를 해서 얘들아 아빠가 무슨 선물 사, 사가지고 갈까? 뭐 장난감을 사가지고 갈까? 뭐 초콜릿, 과자 뭐를 원하니? 그럼 첫째는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만 오시면 돼요 도대체 얘가 나이가 몇인데? 근데 둘째는 뭐 원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둘째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수학이 너머로 첫째가 "지원아, 아빠한테 이걸 사 오라고 해" 그러던 큰 아들, <laughs>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했던 아들. 지금은 상남자가 됐어요. 운동을 해갖고 몸도 많이 키우고. <laughs> 아,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식탁에 촛불을 붙여놓고 아, 큰아들은 거실에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 세 가족이 야, 지성아 생일 케이크 초 부르자. 얼른 와. 그랬더니 얘가 두 손을 이렇게 퍼켓에 넣고 어, 굉장히 떨떨, 떨떨한 표정으로 오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요야 지성아 얼른 와너 생일이잖아 오늘 그랬더니 애가 딱 일어나서 아빠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걸 해야 돼요? 야네 나이가 무슨 나이인데 <laughs> 나는 이 나이가 돼서도 생일 케이크 하면 너무 좋은데 왜 그러냐 <laughs> 어, 그러던 아들입니다 근데참 감사한 것은 어, 요즘은 제 용돈을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laughs> 본인이 용돈 받고,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관계가 됐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 나는 인생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쥐어 짜듯이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데 내면이 너무너무 많이 지쳐 있다. 사실은 내 속에 원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한 내면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려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정직하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 왜 둘째 아이는 방종한 아이가 되었을까? 뭐 집집마다 다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에요. 저희 둘째 아들, 제가 둘째가 첫째하고 4살 네 차이인데, 그때는 조금 저도 여유가 있고, 사역에도 여유가 있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들은 첫째를 키우고 나서, 아, 그냥 방목을 해도 알아서 잘 크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째는 좀 편하게 키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게다가 이 아이들은... 어떻게든 그 첫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 틈새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회를 잘 노려야만 자기도 뭔가가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회를 잘 보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고 룰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기회를 노리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존 전략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창의적일 정도로 룰을 어기는 <laughs> 그런 경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 제가 저희 둘째를 보면서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타내기 위해서 애교도 부렸다가 막 화도 냈다가 온갖 그 심리전을 벌이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학교 뭐 학부형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타입은 아닌데 어느 날 학부형들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 지훈이 어머니 아세요? 우리 지훈이가 이 반에서 아이들 엄마들이 데리고 가서 같이 우리 아이랑 놀리고 싶어 하는 아이 영순이에요. 오, 그래요? 그 제가 저희 아내가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야, 지훈아, 너가 반에서 네 친구들 어머니들이 데리고 가서 집에서 같이 우리 아이랑 놀아줬으면 하는 아이 영순이래. 너 그거 알고 있어 그랬더니 얘가 썩소를 날리면서 내가 밖에서는 좀 하지 그러더라고요. <laughs> 집에서도 좀 그렇게 하지. <laughs> 에, 얼마나 재밌는지 얘는 누가 자기에게 떡을 주는지 아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나에게 간식을 줄것 같다고 너무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laughs> 기회에 강한 아이. 어, 자기 형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내살 형을 형님, 내 네, 형님 이렇게 항상 대답해요. 부모가 얘기할 때는 그 정도의 존경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형은 모든 것이 모범적이고 훌륭한 어르신이기 때문에 <laughs>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편으로는 형에 대한 존경심이 있지만 아주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형이라는 존재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고 일어나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형은 뛰어다니니까 자기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계단에서 형이 세 단, 네 단을 뛰는데 자기는 이제 한 단을 뛸까 말까 하는데 자기는 엎어져도 세 단, 네 단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달리기가 빨라졌어요. 서울시에서 400m 1등한 아이예요. 할렐루야. 결핍은 항상 인생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형을 존경하지만 형을 이기는 게 자기 인생의 지상 과제예요. 그 세컨드가 느끼는 내가 이 집에서 첫 번째가 될수 없다라는 어떤 근원적인 결핍의 문제. 이게 사람을 굉장히 피 말리는 것이더라고요. 아빠도 범생, 엄마도 범생, 형도 범생. 그런데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집안에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어, 큰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둘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아빠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둘째가 진짜? 오, 진짜지? 아빠가 거짓말 하는 거 봤어? 그랬더니요. 둘째가 저한테 초등학교 2학년 딱 이러더라. 아파트를 한채 사줘. 뭐? 아빠 그럴 능력은 없어. <laughs> 너왜 아파트가 필요하니? 초등학교 2학년이? 그랬더니요. 나도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집에서 기회를 노리며, 뭐, 애교를 부려서 타내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귀움을 받고 좋아할 줄 아냐? 나도 생존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laughs> 어, 가정에 보면 이 규범형, 규범형의 첫째들이 있고 자유로운 영혼의 둘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한번더 고백하실 때 이번에는 여러분의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신은 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거 왜 아멘이 좀 우울하죠? 우울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째와 둘째 어떻게 보면은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질들이 형성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왜 너는 그래? 왜 너는 그렇게 달라야 돼? 왜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너가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면 난널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돼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만이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항의를 그 남편한테, 아내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 말을 너무나 안 듣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의 말을 너무나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그러는 너는 왜내 말을 그렇게 안 듣니? 제 남편이 변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변해야 됩니다. 너가 먼저 변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먼저 다가가 주면 안 되겠니? 제가 1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20년째 아니, 항상 찔끔찔끔 억지로 억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란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내들은 남편을 자기의 보금자리 안에 가둬두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기다려 주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이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이기면 안 되고요. 아내를 이기려고 하면 아내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품어줘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2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복종하라. 이렇게 돼있어 순종도 아니고 복종하라. 아, 오늘 저녁집회 잘못 나왔다. 여러분,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구시대, 구시대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내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 전적인 복종도 어려운 것이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두 가지가 있어야만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가끔 주례 전문 목사라고 소개하는데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고 결혼 장려 메시지를 많이 해서 손만 잡으면 결혼하라고 제가 메시지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웃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근데 청년부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제가 보면 태도들이 잘못되어 있어서 매주 얘기했어요. 아주 진지하게 매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이제 순모임을 하러 갔는데 순장님하고 악수를 하려다가 오, 어? 내가 이 사람 손을 잡으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내가 이 사람하고 그냥 썸을 타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썸을 타는 숫자가 줄어들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교제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전국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두 번, 세번출애하고 지금까지 500상 이상 출애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부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내 필요를 위해서, 내 필요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행복의 파랑새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티르티르와 미티르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뭐 겨울나라에도 가고, 또뭐 여름나라에도 가고,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 집세장 안에 파랑새가 있는 거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내가 demand 요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런데 내가 행복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기쁨이 넘치면서 그게 곧 나의 행복이 돼요.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네. 저는 이건 시소의 원리하고도 비슷한데 시소에 여러분이 아, 내가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겠다 그러면 오르막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게 앞으로 올라가겠다 그러면 내리막이 되잖아요. 은혜의 법칙은 항상 반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법칙은 항상 반전입니다. 섬기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형제간의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첫째로서, 둘째는 또 둘째로서 각자에게 주신 기질과 은사와 재능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서로가 다른 행성에서 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다르고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 이야기의 첫째와 둘째처럼 용납하기 어려운 관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내가 멀쩡해지고 나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demonstrate라는 것은 보여서 알려주셨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케 될지어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될지어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이 같이 오셨으면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자녀와 같이 오신 분들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두 분만 오셨다면 한 손은 잡고 한 손은 본인의 가슴에 얹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혼자 오신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집에 있는 내 자녀들, 또 형제들, 또내 부모님, 배우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을 억울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고맙다고, 아빠의 수고에 대해서, 엄마의 수고에 대해서,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하나님, 나는 그런 땡큐를 받아본 적이 없고, 나만 늘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저 둘째 때문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내 영혼은 피폐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내 안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극렬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인생에 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너무나 많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가족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내 본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집 앞에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들이여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방황하는 자녀들이여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주없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를 채워 주시고 복포수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면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운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치유될 수 없는 하나님 시켜주지 않으려는 상처와 아픔들을 부부의 불신과 상처와 트라우마를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하나님 아픔과 상처와 고통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국률이 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왔소서, 우리를 회복하소서.